지금부터 제4회 대우경북의리하고 부르기 힐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상민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3년 전에 대우경북의리하고 부르기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매달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요일날 시내 한영아트센터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동호인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솜씨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오늘 승악을 하실 분들은 동호인들이고 우리 반주를 수고하실 분들은 우리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주하실 선생님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아노를 쳐주신 우리 심정민 피아니스트는 선화 예중고를 졸업했고 연세대 기악과를 졸업했고 심정민 피아니스트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을 맡아서 해주실 이윤지 선생님은 경북대 예술대 음악과를 졸업해서 소리나무 포린 스팅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지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첼로로 우리 송하시고 우리 손호창 선생님은 역시 경북대 예술대 음악과를 졸업해서 현대 오케스트라 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연주하기 전에 먼저 앙상블 연주로 우리 동무생각 연주가 있겠는데요. 우리 대구가 한국가곡의 시초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저희 줄 아시죠? 우리 박태준 선생님과 현재명 선생님 분들이 한국가곡의 아주 호시인 분들인데요. 우리 한국 최초의 그 가곡이 동무생각, 우리 박태준 선생님 동무생각입니다. 동무생각을 우리 이 스쿨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